예, 키츠의 어두운 멜랑콜리. 예, 여러분 그러니까 멜랑콜리에게 바치는 오드라는 의미죠. 이제 오드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코러스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가 되죠. 예,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칭송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오드이죠.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 멜랑콜리를 칭송하는 이제 그러한 오드입니다. 그러니까 멜랑콜리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멜랑콜리에 도대체 그 칭송을 할게 뭐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내용을 보시면 이제 키스의 생각하는 바가 드러나죠. 예, 여러분 그 제가 지난 시간에 1년은 멜랑콜리의 기분에 빠졌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2년은 멜랑콜리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내용상 구분이 되고 특히 그시 전체에서 그오 사운드가 많이 나온다. 마치 그 한탄을 하는 것처럼 신음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멜랑콜리에 깊이 빠져서 이제 신음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오 사운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no no go not to lead and neither twist wolf's bane tight rooted for its poisonous wine nor suffer that pale bull head to be cast by nightshade a ruby grape of proserpine.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울프스베인, 뭐 나이트쉐이드 다그 독이 있는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멜랑콜리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 건데 이제 그거를 망각을 찾는다라는 거죠. 뭐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레테의 강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츠가 보기에는 이거는 멜랑콜리를 피하려는 거죠. 멜랑콜리로부터 도망을 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치는 거는 멜랑콜리를 대하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이 프로서파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르세포네, 로마 신화에서는 프로세르피나라고 하는 그이 지하 세계의 여왕입니다. 이 하데스의 왕비이죠. 예, 그래서 그이 페르세포네의 그이 루비 빛깔 포도인 이 나이트 쉐이드가 너의 이마에 닿지 않도록 해라. 이마에 닿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프로서파인의 이 포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하 세계에 간다라는 의미이죠. 예, 그래서 그 멜랑콜리가 심해지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탈출구로 죽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not your rosary of yew berries. 자, 유베리 역시 독성이 있는 그 열매인데, 그러니까 이 유베리로 로저리 묵주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의 유혹에 자주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습관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살도 중독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자살의 충동에 그 중독적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o let the bitter, nor the death moth be your mournful psyche. 자, 사이키는 그뭐 이제 그리스어로 원래 푸시케 인간의 마음,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영어로 그대로 와서 마음과 관련된 이제 대부분의 그 단어에 이 사이키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어느 공주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푸시케가 우리가 이제 큐피드로도 알고 있는 그 에로스와 훗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뭐 마음, 영혼, 이제 이런 그 의미로 쓰인 건데, 뭐이 딱정벌레, 뭐 풍뎅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나 이 나방이, 그런데 이 나방이, 그러니까 데드모드의 경우에는 그 날개에 해골의 무늬가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비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집트에서는 그 어떤 죽음의 상징으로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그러니까 데드모드,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의 그 슬퍼하는 푸시케가 영혼이 되게 하지 말아라. 예, 사실 그 이제 비슷한 지금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now the downy owl, a partner in your sorrows and mysteries. 그러니까 솜털이 덮인 올빼미가, 그러니까 알수 없는, 그러니까 미스테리인 너의 슬픔의 파트너가, 동반자가 되게 하지 말아라. 자, 아울 역시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울은 보통 그 이제 밤에만 이제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더욱 그러하죠. 자, 여러분 그 Your mournful psyche, know the downy owl 이거를 보시면 그 그러니까 mournful, 예, O 사운드가 한번 들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know the downy owl, 그러니까 미국식이 아니라 이제 영국식 그 발음으로 생각하면 O 사운드가 무려 이제 한행에서 네번 이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urnful에서도 이제 그 bird도 O 사운드가 이제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 O 사운드가 네 번, 뭐 이제 다섯 번까지도 지금 한행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두행입니다. For shade to shade will come to drowsily. 자, 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너무나 그 드라우즐리하게, 너무나 졸립도록 찾아올 거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쉐이드에 쉐이드가 겹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 그 쉐이드가 짙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더 어두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멜랑콜리를 너희가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도망치려고만 애를 쓴다면, 너의 삶은 그저 쉐이드가 쌓일 뿐이다. 더 어두워질 뿐이다. And drown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그 영혼의, 그러니까 wakeful, 잠이 깬, 그 고통을 drown, 익사시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drown, 어떤 그이 멜랑콜리의 anguish, 이 고통을 이 drown, 잠재우려고 익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이츠의 그 요지는 뭐냐면 이 시에서 the wakeful anguish of the soul, 이 anguish를 오히려 살려야지, 이걸 오히려 더 깊이 느끼려고 해야지, 저거를 뭐 마약이라든가 술로 잠재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두 번째 연에 가시면, 자, When the melancholy feet shall fall sudden from heaven like a weeping cloud. 자, 이 멜랑콜리의 feet, 발작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이 쏟아질 때가, 그러니까 시작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like a weeping cloud, 그러니까 울고 있는 구름처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멜랑콜리의 발작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이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weeping cloud라고 했습니다. 자, 구름이 울고 있다. 그러니까 구름에서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구름이 울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이 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을 보고, 비가 오는 걸 보고, 구름이 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을 보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미 멜랑콜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랑콜리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구름이 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듯이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못하게 이 멜랑콜리의 발작이 시작이 될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위핑 클라우드 다음에 데트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이 위핑 클라우드가 데트의 이제 그 주격 그뭐 그러니까 주격 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데트가 위핑 클라우드를 주어로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핑 클라우드가 지금 그 이러한 그 파스터와 하이드 이그이 동사의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개를 숙인 그러니까 드롭 헤드 고개를 숙인 이 꽃들을 키워주고 그리고 그 4월에 수위로 쌓여 있는 이 녹색의 언덕을 감춰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해석을 하자면 예, 고개 숙인 이 온갖 꽃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사월의 수위로 덮인 이 푸른 언덕을 가려준다. 여러분 그 드롭 헤딧 사람이 이제 그 멜랑콜리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그이 꽃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드롭 헤딧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그걸 보는 그 시인의 마음이 멜랑콜리에 젖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자, 이 4월에 이 녹색의 언덕을 가려준다. 그러니까 이 위핑 클라우드가 자, 이 이야기는 자, 여러분 그 4월이면 이제 봄이잖아요. 그 정말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그 태어나는 정말 그 부활의 시기가 그 4월이죠. 자, 그런데 왜 에이프릴 슈라우드일까요? 자, 슈라우드는 여러분 그이 죽은 시체에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슈라우드는 죽음의 그 단어이죠. 그러니까 왜 4월의 수위에 이 푸른 언덕이 덮여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름다운 그 4월에 자연을 보면서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린 힐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린 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제 슈라우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는 이 언덕이 이렇게 녹색으로 덮여 있지만 이제 늦가을이 되면 예. 그러니까 그 그린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린이 언제까지나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슈라우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슈라우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린이 한때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 그린 힐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키츠가 이렇게 말을 하죠. Thank God I sorrow on a morning rose. 자, 그러면 그대의 그 슬픔을 자, 글럿이 무슨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컷 먹다, 뭐 폭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이 단어가 이시 전체의 그 thesi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럿 다이 sorrow 이세 단어가 키츠의 생각을 가장 그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금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랑콜리의 그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라. 그러니까 인조이를 해라. 그걸 실컷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글라타에서 오너 모닝 로즈. 그대의 슬픔을 아침에 장미에서 실컷 먹어라. 자, 아침에 장미를 보면 이 시인의 마음에 멜랑콜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이 장미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엔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죠. 곧 지게 될 꽃인 거죠. 하지만 곧 지게 될걸 알기 때문에 그 장미의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lad thy sorrow on a morning rose or on the rainbow of the salt sand wave.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그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름답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rainbow of the salt sand wave.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분 뭐그 화창한 날에 이제 그 바다를 보면 해안에서 바다를 보면 이제 바닷가에 그 파도가 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의 파도를 가리켜서 지금 sand wave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 파도의 윗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면서 마치 그 모래 같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파도를 가리켜서 sand wave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바다는 또 짜기 때문에 salt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저편 그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물 바로 위에 지금 그 레인보우가 떠 있는 거죠. 무지개가 파도 위에 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인보우도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지 곧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Or on the well of globe peonies. 그러니까 이 둥근 뭐 작약의 무리에서 이 풍성한 이 둥근 작약의 무리에서 너의 슬픔을 실컷 맛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 자연물들이 그러니까 morning rose, 그 다음에 rainbow, 또 globe peonies,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 잠깐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인 그 자연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비록 내 마음이 멜랑콜리에 젖어들어도 바로 이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멜랑콜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에서 보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r if thy mysteries some rich anger shows. 그러니까 그대 연인이 화를 많이 낸다면, 화를 몹시 낸다면, 그러니까 impress on her soft hand,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는 and let her rave, 그냥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소리치고 난리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예, 좀 이상하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말이 뭐냐면 and bid thee, thee. 그러니까 deep이 이제 두번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천천히 읽게 되잖아요. Deep, deep upon her peerless eyes. 그녀의 그 비길 데 없는 자그 눈을 깊이 깊이 띠 먹어라. 눈을 뭐 이제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눈의 그 아름다움을 깊이 감상해라. 응? 그러니까 그녀의 아름다운 눈을 들여다보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뭐 아무리 뭐 이성 친구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이제 화내는 모습에서 사실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어렵죠. 예, 막 화를 내고 막 미친 듯이 그 웨이브를 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예쁘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는 어렵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그렇게 연인이 막 화를 내고 이 웨이브를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가 오히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이 여인 역시 이제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예, 실제로는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죠. 예, 이거는 예,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죠. 예, 다만 이제 실적인 상황에서 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년 가셔서 그러니까 She dwells with beauty. 자, 여기서 그 she가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건지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지금까지만 읽어서는 좀 모호한데 자 멜랑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멜랑콜리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자이 멜랑콜리를 이제 여신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멜랑콜리는 아름다움과 함께 duel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강조를 했듯이 멜랑콜리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미의식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고 내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다 그 섬세한 눈길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멜랑콜리는 아름다움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beauty that must die,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아름다움과 함께. 자, 죽지 않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뷰티의 속성이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그거는 뷰티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 사람 혹은 이 자연이 die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Enjoy,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자, 멜랑콜리는 뷰티와 함께 살고 있고 또 joy, 기쁨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 이 joy의 경우에는 whose hand is ever at his lips, bidding adieu. 자, 이미 자기의 손을 adieu 하면서 작별을 구하면서 입술에 갖다 대고 있다. 작별을 구하면서 이미 자기의 입술에 손을 대고 있다. 기쁨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미 기쁨은 우리와 작별을 하기 위해 안녕,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미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작별을 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 멜랑콜리는 플레저와 함께 사는데 자, 이 플레저 여러분 이 플레저는 뭐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플레저의 역설적인 속성이 에이킹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플레저에서 우리가 에이킹, 쑤시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레저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urning to poison while the bee mouth sips. 그 꿀벌의 입이 그 꿀을 빨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 잠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꽃에서 그 꿀을 빨고 있는 그 잠깐 동안에 이 플레저가 우리를 찾아와서는 turning to poison. 독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플레저를 누리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에 불과한 거고 그 플레저는 포이즌으로 어느덧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그 기쁨과 플레저가 다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그 기쁨과 이 쾌락이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랑콜리의 상태에서 사색을 해보면 뷰티와 조이와 플레저가 이러한 본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In the very temple of delight, 자 기쁨의 그 신전에 뭐 자 조이를 이미 제가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delight는 예, 환희라고 하겠습니다. 자 환희의 그 신전에 veiled melancholy has a sovereign shrine. 자 베일을 쓴이 멜랑콜리가 자기의 그 아주 그 탁월함, 그러니까 이 사브런은 여러분 그 사버린이라는 그 단어의 그뭐 줄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브런으로 시에서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슈라인은 여러분 그 뭐 성인의 어떤 그 유고를 모시는 뭐 그 이제 성당 뭐 이제 이런 거를 그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베일을 쓴 멜랑콜리가 자신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성당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자, 이 멜랑콜리의 그 성당을 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 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No sin of none save him. 그러니까 save는 여러분 그 except 의미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이 멜랑콜리의 슈라인을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him whose strenuous tongue can burst joy's grape against his palate fine. 어떤 그 이 혀를 강력하게 혀를 이 세게 움직여서 기쁨의 포도를 그의 예민한 입천장에 대고 터뜨리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멜랑콜리의 슈라인을 보지를 못했다. 자, 여러분 그 이 표현을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 뭐 포도든 그 딸기든 그 이제 무르익은 그 이 과일을 이 맛있는 그 열매를 먹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입속에서 이렇게 뭐 너가 알아서 녹아 하면서 그냥 입안에 뭐 넣고 있기만 하면 사실 이제 그 열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혀로 그러니까 스트레뉴스하게 아주 힘차게 버스트 입안에서 이제 그 열매를 터뜨려야 이제 그 열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이제 입안에서 터지면서 나의 그 팔로 그이 입천장에 이제 그런 그 과즙이 다 뿌려져야 내가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포도알을 내 입안에서 이렇게 그 세게 혓바닥으로 터뜨리면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그 열매는 이제 제 기능을 다하는 거죠. 예, 그냥 산산이 이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가장 강력한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 그 기쁨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쁨을 최대한도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이제 열매를 뭐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하고 있다가는 그 열매의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이 멜랑콜리의 어떤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어떤 멜랑콜리의 상태에서 아까 그 키츠가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글라타의 서러 그 멜랑콜리의 슬픔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조의를 인생의 조의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조의는 내가 그거를 한껏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His soul shall taste the sadness of her mind. 그러니까 요새 그 허는 멜랑콜리를 예, 가리키죠. 그래서 이 멜랑콜리의 그 힘의 슬픔을
아, 그의 영혼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희애는 어떤 사람이에요? 멜랑콜리를 뭐 피하거나 거기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멜랑콜리의 그 슬픔을 그러니까 글렀, 그러니까 실컷 맛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멜랑콜리를 자기의 인생 안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뷰티와 조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향을 보시면 Be among her cloudy atrophies hung. 그리고 그이 멜랑콜리의 이 구름 낀 트로피들 사이에 이 사람의 영혼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멜랑콜리의 그 전리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나 자신을 멜랑콜리에 완전히 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멜랑콜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멜랑콜리에 너 자신을 완전히 뭐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서브밋 해라. 너의 영혼을 완전히 내주어라. 그 멜랑콜리의 슬픔을 실컷 맛보아라. 예, 그런 의미가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뭐 멜랑콜리는 우리가 뭐 이제 피하거나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멜랑콜리에 있을 때그 뷰티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우리 주변의 자연에 또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뷰티가 오래 갈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인식의 바탕을 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멜랑콜리는 바로 우리의 그 미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예술적인 창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멜랑콜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츠의 이 시가 바로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츠 자신이 그 깊은 그 멜랑콜리의 그 기분 속에서 이제 사색을 하다가 이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뭐이 시의 어떤 그 아이디어에 뭐 얼마나 뭐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보는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이 또 내가 인생에서 느끼는 그 모든 기쁨이 결국 그 어떤 순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 멜랑콜리가 막 밀려오시나요? 예, 근데 그런 멜랑콜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키츠가 이제 시인이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면 뭐, 이 시는,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고, 오늘 그, 이제 빅토리아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일리자벳 브라우닝의 시에 대해서 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닝의 다른 작품들을 읽으면은 문학을 이제 사회적인 항의와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문명학원에서 분석하는 이어서 내용 분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드 아이 러브 유는 브라우닝의 시집 소넷 프롬 더 포르투기즈에 실린 44편의 사랑시 중 하나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더불어서 명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시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8행의 옥타브와 6행의 세스텟으로 구성된 이탈리안 소네트 형식을 빌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며 이 사랑이 영혼과 영혼의 영역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How do I love thee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How는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해석돼서 뒤따라오는 내용에서 사랑하는 방식을 진술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행에서 4행까지는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이 나타납니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사랑한다고 하며 마치 사랑을 공간적인 확장 과정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행에서는 depth, breadth, height와 같이 내쉬는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5행과 6행에서는 두 번째 사랑 방법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일상적인 사랑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일상적인 욕구일 만큼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잔하고 일상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심심하거나 사랑이 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7행에서는 세 번째 사랑 방법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쉼표 앞에 freely라는 추상적 어휘가 쉼표 이후에 as로 시작하는 전시사구에서 어떤 식으로 자유로운지 구체화돼서 화자의 사랑은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행의 네 번째 사랑 방법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기서도 7행과 비슷한 형식으로 자신의 사랑이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탈리아 소네트의 옥타브 부분입니다. 1행에서 4행까지는 일상적인 비유를 했다면 5행에서 8행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하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6행 세스테츠 부분입니다. 먼저 9행, 10행에서는 다섯 여섯 번째 사랑 방법이 드러납니다. 화자는 9행에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격한 감정의 정도만큼 자신의 사랑이 깊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10행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심만큼 당신을 사랑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심에 대한 의구심 없이 순진하고 맹목적으로 신과 성자에 가졌던 믿음만큼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 12행에서는 화자가 떠나간 성인들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한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브라우닝이 실제로 과거에 병약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었던 경험과 연결지어 슬픔과 고통으로 신앙심과 사랑마저 사라졌지만 애인을 만나 새로운 삶이 열리고 사랑이 싹 텄음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4행에서는 자신의 삶이 모든 숨결, 웃음, 눈물을 담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숨쉬는 모든 순간, 삶 자체가 당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죽고 나서도 상대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의 마지막 6개는 사랑의 정도를 더 확장시켜 신앙심에 비유하고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임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형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페트라르카 소네트라고도 불리는 이탈리아 소네트 형식으로 8행의 옥타브, 6행의 세스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네트의 옥타브 부분은 ABBA의 라임 스킴을 가지고 있고 세스테트 부분은 CDE나 CDC, CDC 혹은 CDC, DCD 등 다소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는 CDC, DCD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옥타브에서는 2행의 height, 3행의 sight, 그리고 5행의 days, 8행의 praise를 통해 일치하는 음률 소리로 규칙성과 대칭성이 느껴집니다. 세스테트 부분에서는 10행의 faith와 12행의 breath, 14행의 death가 발음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한 줄 끝에 있는 두 단어가 서로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자음으로 끝나는 운율 유형인 슬랜트라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옥타브에서도 일부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이 시는 IMB 펜타미터의 오음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B 펜타미터는 각 행이 시음절로 구성되어 5개의 음보로 나뉘고 한 음보에 강세가 없는 음절 1개와 강세가 있는 음절 1개가 뒤따르는 구조를 뜻합니다. 시의 2행과 3행을 보면 I love, b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when feel, being out of sight로 IMB 펜타미터가 시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sonance입니다. assonance는 인접한 두 단어의 두 음절이 모음은 같고 자음이 다르거나 자음이 같고 모음이 다를 때 발생하는 효과를 뜻합니다. 3행에서 can reach when feel과 4행에서 ends up being an ideal 부분에서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고 밝고 생기있는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1인칭 시점으로 화자가 시의 저자인 브라우닝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수신자 역시 브라우닝의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와 수신자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시에서 사용된 상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행에서 선과 캔들라잇은 햇살이 비치는 시간과 어둠이 드리운 시간 모두에서 존재하는 화자의 상대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상대를 밤낮 관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선과 캔들라잇은 또한 삶과 죽음의 상징으로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은 후에 더 잘 사랑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녀의 사랑이 내세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죽음 자체를 극복하는 영원하고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전환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사용된 수사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포리아는 원래는 철학 용어로 일반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 즉 모순이나 역설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문학적으로 적용하면 아포리아는 텍스트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내재적 모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작품 속에서 이런 아포리아가 나타난 곳은 시작 부분의 How do I love thee?라는 질문 부분입니다. 브라우닝은 시작 부분에서 rhetorical question을 사용해서 이어질 내용에서 그 방식을 헤아릴 것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discussion question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시의 사랑은 당시 시대의 이상관에 영향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떻게 빅토리아 시대의 사랑과 헌신의 이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집의 이름은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이다. 왜 시인은 본인이 쓴 시집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는 당대 사회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그냥 거기다 걸어두시면 돼요. 예, 그 자, 엘리자벳 베럿 브라우닝은 뭐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데, 예, 이 시의 그 어떤 다양한 그 측면을 예, 아주 풍부하게 또 조사를 열심히 해서 발표를 이제 해 주었고요. 그 자, 이 시의 그 좀 형식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그 아주 전형적인 페트라르카 소네트이거든요. 그래서 ABBA, ABBA, CD, CD, CD. 그러니까 거의 그 베리에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페트라르카의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아까 다만 이제 그 뭐 라임에서 그러니까 ways, height, sight, grace, days. 그 약간 그 이 소리가 이제 틀린 뭐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해프라임 이고, 예, 이 정도 사운드가 좀 약간 어긋나는 거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페트라르카 소네트의 이 형식을 아주 모범생처럼 따랐는데, 자, 그
우리가 이제 이 형식과 함께 자, 이 시집의 제목이 왜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인가? 그러니까 그이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고 하는 이 시집에 수록된 시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그이 시집을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집의 이름이 그러니까 Sonnets from the Portuguese. 그러니까 이 소네트들이 원래 영어로 쓴 소네트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로 쓴 소네트인데 나는 그거를 번역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어로 쓴 소네트이고, 자, 포르투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가본 적도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왜그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이 이렇게 좀 그,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 타이틀을 달았나. 그 포르투갈어로 쓴 소네트인데 그걸 영어로 옮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시집의 제목의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 그, 이 페트라르카 소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페트라르카가 자기가 그 연모하던 그 로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수백 편의 소네트로 읊었는데, 이제 이게 그전 유럽에 걸쳐 아주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 소네트가 이 서정시의 아주 그 대표적인 장르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물론 그 소네트를 쓴 여성 작가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랑시로서의 소네트는 남성 작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네트 자체가 원래 그 러브 포엠, 연애시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랑시로서의 소네트는 남성 작가의 이제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이렇게 소네트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당대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겠죠. 게다가 여러분 그이 19세기는 여성들이 그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막 격하게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여성은 그냥 항상 이렇게 다소곳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게다가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막 여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를 여성답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은 어떤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러한 그 소네트들을 이제 출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 남성 독자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남성 비평가들이 나를 뭐 어떻게 비판을 할까? 그래서 이제 평단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위장수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네트는 원래 내가 쓴게 아니고 포르투갈 소네트인데 내가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그이 당시 이제 평론가들의 좀어그 비판을 좀 피해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 그 포르투기스, 포르투갈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브라우닝의 이제 답변이 포르투갈어는 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할까 봐 정말로 이런 뭐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쓰여진 소네트가 있나 이렇게 막 확인을 할까 봐 거의 아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은 그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소네트를 번역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위장해서 썼을 정도로 어떤 여성이 사랑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좀 여성답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여러분 그이시뭐 예전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장 유명한 영시 중에 한 편이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예송하는
영시 1위나 뭐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런 작품이거든요.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는 그뭐 약혼식이나 결혼식에서 특히 많이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뭐 거의 모르는 사람도 그이 시를 들으면 그 시는 들어봤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시인데, 사실 그렇게 뭐 유명한 것 치고는 시가 좀 어렵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예, 이, 그러니까 이 베럿 브라우닝과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제 연애는 뭐 아주 유명한 일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뭐 작년에 영화로도 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13살에 자기의 시집을 처음 출간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아주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정말 그 천재 문학선이었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당대 그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쳤고, 그래서 그 거의 누워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 보통 아버지면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를 않고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를 아주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뭐 엘자베스도 어떤 신체적인 불구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제 결혼을 막기 위해서 거의 그 집안에 가두어두었고, 뭐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편지는 사람들과 주고받았죠. 예, 또 많은 독자들과 이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자, 엘리자베스에게 그펜 레터를 보낸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이었고, 이제 그두 사람이 뭐 열심히 그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참그 이메일도 없고 그 카톡도 없던 시절에 거의 매일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남몰래 그 아버지 몰래 이제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그 도주를 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이탈리아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상당히 그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자 그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로버트 브라우닝의 이제 작품은 우리가 또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이 시의 내용을 뭐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내용 분석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요. 자, 옥타브의 이제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가 남았네요. 예, How do I love thee? 그러니까 Let me count the ways.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세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비평가는 뭐 7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세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뭐 이제 7이라는 좀 숫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자,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예, 마치 자, 사람의 영혼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초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을 3차원의 공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영혼을 3차원의 공간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대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꽉 채우겠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저의 뭐 이제 개인적인 그 해석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그 감정, 생각,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자베스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3차원의 공간이라면,
그 영혼의 모든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차길 원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무의식의 이제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에 대한 사랑으로 차지 못한 내 영혼의 영역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이해를 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확장, 뭐 성장, 뭐 그렇게도 이제 이해를 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면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 영혼이 이 차지하는 모든 이 공간이 그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when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d ideal grace. 여러분 그이 시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걸 찾아보시면 번역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이 구절이 번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d ideal grace.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다그 다르고, 심지어는 뭐그어 이제 외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찾아봐도 해석한 게또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이 ends가 이 ends의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ends를 찾아보면 사전에서 뭐 이제 끝, 뭐 가장자리, 뭐 변두리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목적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끝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엔 그두 개의 그 의미가 다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목적이라고 하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feeling out of sight.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추상적인 그 존재와 grace,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out of sight이고, feeling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말하면 약간 그 번역이 좀 어색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끝, 뭐, 가장자리, 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어떤 나의 존재의 그 끝이 어딘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being은 어떤 이제 신체적인 그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신체적으로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존재의 범위가 뭐, 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작가로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의미에서 나의 존재의 끝이 어디인지를 내가 느껴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그레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여러분 그 신의 은총을 예,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은총. 그러니까 이제 신이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냈던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은총은 엔스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자 엔스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지, 내가 느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I love thee to the level of everyday's most
quiet need. 자, 그 일상의 가장 조용한 필요에 이르기까지 아, 나는 그대를 예, 사랑한다. 예,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 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everyday's most quiet need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상. 뭐 오늘 밤에 뭐 쓰레기를 뭐 누가 버릴 건지 뭐 설거지를 누가 할 건지 방청소를 뭐 누가 할 건지 뭐 그거 매일 뭐 의논해서 결정하시나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너무나 그 아, 사소한 어떤 일상의 일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일상의 필요까지 아, 다 충족시켜 줄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한 사람과 그 일상을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과는 또 별개의 그 문제거든요. 예, 그 경험상 예,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사랑하는 것과 또그 사람과 그 일상을 또 나누는 건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브라우닝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일상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quiet 하게 있어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상대가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 깊은 사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얘기를 해줘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얘기를 해줘도 이제 이해를 못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구나. 그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지금 나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인이 하는 겁니다. 예,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